어딘지 알 거 아니야. 황교안의 여덟 번째 약속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로에는 노인 인구가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6천여 명에 달합니다.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인구가 많은 만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종로의 현실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종로는 복지 1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 1번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증강 현실을 이용한 재가 재활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증강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AR를 이용한 집에서 재가 재활 서비스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뇌졸중과 같은 만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은 물리치료센터까지 왕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재활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종로에서는 국내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증강현실을 이용한 재가 재활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재활 효과를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런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요하는 뇌졸중 등 만성 노인 질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에 지역의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취직시켜서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일자리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일자리 중개소를 만들어서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책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특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구직 신청 접수 후에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수동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찾아가서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적극적인 일자리 플랫폼, 적극적인 일자리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신중년, 어르신이죠.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센터를 만들고 찾아가는 일자리 중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효, 사랑, 안마 사업 등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 차별 없는 종로, 장애인이 배려받는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종로 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교통, 보행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고 또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실현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 그리고 이동권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무장애존, 장애 없는 지역, 무장애존을 지정하고 경사로, 점자 메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함께 편한 종로,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자, 건강하십시오. 네, 박수 좀 해. 네. 자, 건강하십시오.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여러분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힘내십시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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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앉아계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아직 앉아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황교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가지고. 예, 잘 도와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 그래도 뭐, 맥급 있어요. 뭐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한두 수만 보면 좀 알긴 알겠어요. 지금 이 정도 그냥 오신 거예요? 인사드려 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잘하세요.